친구야, 요새 일 안 풀렸나? 많이 괴로워. 맞아, 네 말을 이해하는 게 요새 경제가 안 좋잖아. 야, 뭐 내 어떻게 좀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야. 그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. 내 말을 좀 많이 이해해줘 고맙다야. 그 뭐 네 말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뭐 내가 이해해줄게. 하여튼 니만 만나면 내 기운이 다시 솟아. 그거 뭐 그래 생각해 주면 고맙고. 근데 그 니 말 이해해 이거에 영어로 뭘까? 그 내가 니한테 물어볼라 했는데.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. 좀 가르쳐줘. 니 말 이해해. You yes understand. 그렇다고? 일리 있어. 일리 있지. 근데 항상 틀리더. 제이슨 뭐라 할까? 그러게 말이야. 들어보지 뭐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 잉글리시 카페 또다시 제이쌤입니다. 질문을 주셨던 너의 말 이해해, 너의 말을 이해한다 라는 표현은요, 두 가지 표현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해하다라는 말, understand 라는 단어 있죠? understand 이런 발음이 아니라 understand, understand, understand. 그래서 I understand 라고 하면 너 말을 이해한다 라는 뜻이 되고, 두 번째 표현, 사실 이 표현이 더 고급스럽고 더 구어체적이고 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. hear, 듣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. H-E-A-R. 그래서 I hear you, I hear you. 다시 할게요. I hear you. 나는 너 말을 듣는다 라는 얘기는 너의 말을 듣고 이해가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갈게요. I hear you, I hear you. 자, 연습 많이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